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증시의 수익률이 세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결과는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동학개미분들, 서학개미분들의 선택이 정말 희한하게도 정반대로 가는 이런 흐름이 어떻게 미국에서도 적용되는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일본 증시로 지금 간다고 하는데 과연 일본 증시로 가는 흐름이 지금 일본 증시로 가는 이유가 엔달러 일본의 엔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서 원래는 이런 시기에 일본 오사카 뭐 도쿄 이런데 여행 가기가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행을 못 가죠. 그리고 일본 증시로 이제 일본 증시는 사실 불편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 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다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면은 일본 증시로 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일본 증시 서학개미분들이 일본 증시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치솟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으로 사도 환율이 올라서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되는 건데 지수까지 떨어지니까 양쪽에서 부담인 거죠.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미국 달러로 사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치솟아서 지금 1,300원을 돌파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올라도 환율이 오르면 안 좋은데 물론 팔 경우에요. 안 팔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또 안 팔고 있기가 또 그렇잖아요. 폭락 막 50% 마이너스 나는데 그래서 두 군데서 동시에 손실이 나는 거예요. 환에서도 네. 손실이 나고 마이너스로 또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 증시를 지금 싸게 살 수 있다고 일본 증시로 가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서학이라는 단어가 뭐 미국만 가리키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뭐 프랑스 증시도 투자할 수 있고요. 여러 사노피도 투자할 수 있고 여러 군데 다 투자할 수 있죠. 뭐 24시간 지금 열려 있고 그분들은 야간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시기 때문에 거기 전화 걸면은 바로 사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만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 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투자의 폭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 수익률이 -18.17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떠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계속 되어왔던 현상이에요. 6월 달로 좁혀봐서 이렇게 6월 달만 이런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6월 달에 코스닥 지수 수익률 -18.17로 전 세계에 꼴찌고요. 그 다음에 꼴찌에서 두 번째가 오스트리아입니다. 솔직히 오스트리아 신경도 안 쓰는 오스트리아 신경 쓰나요? 이거 오스트리아 증시 글쎄요. 이것까지 넣어서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순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오스트리아 증시가 그 다음이고요. 그 바로 다음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13.68이에요. 전 세계 증시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다 안 좋다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안 좋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난 유럽 대륙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앞서는 나라가 수두룩해요.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다로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반기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왔잖아요. 지금 7월 달이 됐으니까 6월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의 반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가져왔는가 봐야 되는데 작년 12월 30일 날 마지막 거래일 날 78,300원이었는데 지금 56,200원까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하락률은 28.22%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 30% 가까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거의 뭐 그렇죠. 60%, 70%가 수두룩하다는 거고요. 지금 15조 1,60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 2위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37.38 삼성전자보다 더 나왔죠. 카카오는 -40.18이고요. 네. 순매수 4위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또 우선주도 별 수 없죠. -27.67%고요. 순매수 5위 종목이 SK하이닉스 -33.21%고요. 순매수 6위 종목은 삼성전기 -35.44%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전반적으로 이 현상이 올해 6월 달만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 투자에 대한 회의 그런 것들, 그렇죠? 현대자동차, LG화학, 삼성전자
그 몇 개 빼고 나머지 10년 보유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난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도 이제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어서 서학개미 분들이 탄생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피했을까? 이런 지금 하락을 피했을까? 테슬라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고요. 1위입니다. 1056.78달러였고요. 작년에 681.79달러로 내려가서 지금 35.48%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동학개미 분들 순매수 1위 종목 삼성전자는 28.2, 서학개미 분들 순매수 종목 1위 테슬라 35.48이 떨어졌어요. 지금 개인 투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주식을 사신 금액은 22억 3,223만 달러인데요. 우리나라 돈은 2조 8,974억 원이에요. 이 지금 삼성전자 다음에, 그러니까 동학개미분들하고 서학개미분들이 아마 완전히 나뉘어 있진 않을 거예요. 겹치는 교집합이 있을 거예요. 아예 그냥 뭐 미국만 투자하시는 분이 하고 한국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통틀어가지고 삼성전자 바로 다음, 삼성전자 아까 15조 1,606억 원 샀다고 했죠. 이 삼성전자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2위잖아요. 전 서학이랑 동학을 다 합쳐서 테슬라가 2위. 네이버보다 더 많이 샀어요. 그래서 2조 8,974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결국 우리나라 투자자가 제일 많이 산 종목 1위는 삼성전자고 2위는 테슬라란 거예요. 둘 다 지금 28.22랑 35.48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산 것은 TQQQ입니다. 이 미국에는 3배짜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도 3배, 내려갈 때도 3배짜리. 아주 투기적인 걸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딱 안성맞춤인 종목이고요. TQQQ라고 프로시아스 울트라 프로 QQQ인데 이건 71%가 급락했습니다. TQQQ는 3배짜리이기 때문에. 네. 나스닥 지수를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고요. 위로 올라갈 때 3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마이너스 3배의 손실을 기록했겠죠. TQQQ는 2조 7,216억 원을 사셨습니다. 테슬라가 2조 8,974억 원이니까 뭐 거의 버금가게 사셨고요. 그 다음에 순매수 3위는 반도체 3배짜리 레버리지입니다. 또 3배짜리죠. 결국 지금 우리나라 증시, 만약에 그 교집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동학개미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주식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3배짜리로 만회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순매수 3위 반도체 3배짜리 레버리지 ETF SOXL입니다. 이게 지금 82.90%로 거의 원금을 다 갉아먹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순매수 3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나스닥에서 항상 매일매일 관찰해보면은 테슬라는 전기차고 엔비디아는 반도체인데 물론 코인에 관련된 반도체죠. 엔비디아가. 근데 그 두 개가 항상 무슨 한 쌍에 요즘에 뭐 러브 버그가 저기 유행이라던데 은평구일 때 네. 마치 그 러브 버그처럼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매일 관찰해 보신 분은 빠질 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이 빠지고 오를 때는 테슬라 엔비디아만 올라요. 근데 이런 현상이 과연 지금 이 그 서학개미 분들이 들어가기 이전에도 있었던 것인가? 지금 신기하게도 그 두 개가 붙어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1위, 3위예요. 1위랑 4위죠. 순매수. 엔비디아가 50.62% 급락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락률이 좀 낮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그 다음에 TQQQ, 나스닥 3배짜리, 그 다음에 3위 반도체 3배짜리 SOXL, 4위 엔비디아, 여기까지는 전부 다 50% 이상이에요. 아, 테슬라는 35.48이죠. 이 35에서 50%대예요. 근데 이제 이 밑으로 가면은 20%대로 낮아집니다. 애플 21.76, 알파벳 A, 구글의 모회사죠. 24.61, 마이크로소프트 22.81. 그러니까 지금 이 서학개미 분들이 사랑하시는 3배짜리 ETF, 아니면 항상 쌍으로 움직이는 테슬라랑 엔비디아는 하락폭이 최소 35% 이상이라는 거죠. 심한 거는 아까 82.90짜리, 반도체 3배짜리. 그러니까 지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어떤 이런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우리 삶 속에 완전히 자리 잡은 애들, 그렇죠? 지금 구글의 사파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완전히 박살을 냈고요.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생태계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네들은 뭐 이 20%대의 마이너스가 뭐 그냥 증시 침체에 나타나는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50% 반도체 3배짜리 82.90은 이거는 정말 이 수익률 자체가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성악개미분들이 일로 피해가지고 성공을 거뒀냐 하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에서 떠나서 미국 증시로 가는 거는 계속되고 있다. 이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장기 투자가 먹히는 데는 미국이니까. 그래서 6월 달 코스피 개인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4조 3,00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네. 근데 월간 기준으로 2020년 2월 달에 3조 7,020억 원까지 갔어요. 이때. 근데 그 이후로 최소죠. 작년 6월에는 얼마였을까? 11조 4,018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그때 막 이제 2020년 3월 달 이후에 팬데믹 불고 나서 막 엄청나게 그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정점에 달했을 때 있죠. 작년 2021년도. 네. 그때 11조였는데 지금 4조니까요.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갔을까? 일단 투자자 예탁금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팔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면 머물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걸 보는 게 투자자 예탁금인데 투자자 예탁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시장이 좋아지면 들어오면 거래 대금이 되니까. 근데 투자자 예탁금 6월 말 기준 57조 3,649억 원인데요. 지난해 말에 67조 5,307억 원이었는데 10조 원이 어디론가로 증발했습니다. 지금 6개월 만에 어디론가 증발했어요. 근데 어디로 갔나 봤더니 한국은행이 6월 28일 날 2021년 지역별 통화별 국제 투자 대조표를 발표했어요. 한국은행은 이런 돈의 흐름에 대해서 뭐 재무제표 같은 거를 발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대외금융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거주자가 대외 투자를 한 잔액이 1조 7,153달러가 나왔는데 1년 대비해서 1,778억 달러가 증가했다. 근데 이 1,778억 달러 중에 미국 투자 잔액이 2020년 말 대비해서 2년 만에 1,418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778억 달러가 외국 투자가 증가했는데 그중에 미국 투자가 1,418억 달러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아까 전에 투자자 예탁금 10조 원 날라간 게 다 일로 갔다는 그런 플로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그 10조 원이 나가서 지금 뭐 부동산도 안 좋은데 부동산으로 갔을 리도 없고 예금이나 뭐 이런 데로 갔을 리도 없죠. 왜냐하면 위험 자산에 투자하려고 빼난 돈일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잔액이 이 증가폭이 일단 2년 연속 역대 최대치고요. 잔액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입니다. 매년. 그리고 그중에 이제 증권 투자는 4,568억 달러고요. 직접 투자가 1,438억 달러입니다. 기타 투자는 714억 달러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최근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가? 가장 최근의 모습. 여기서 약간 그 어떤 반등의 어떤 그 부분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은 지금 순매수 1위부터 5위 이런 데 보면은 지금 투자한 종목 자체가 한국에서 하던 미국으로 뺐던 문제가 거의 뭐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 가서는 이제 3배짜리를 걸어버려서 더 큰 타격을 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흐름은 계속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럼 이제 초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막 이번 주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6월 24일부터 30일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국내 투자들이 뭐를 샀을까? 아까 전에 저거 말한 거는 작년 말 대비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테슬라랑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동학, 서학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6월 24일에서 30일에 산 거는 아예 다릅니다. 미국 주식 1위가 프로세어즈 울트라 프로 숏 QQQ예요. 또 세 개가 나왔죠. 나스닥 100의 하락률을 3배로 추정하는 거에 또 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3배짜리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정말 막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상품이 있어서 이렇게 몰리는 건지 아니면은 뭐 코인도 위험하다고 하고 그나마 뭐 주식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량주는 다른 데서 잃은 거를 만회하기 힘드니까
3배짜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지금 SQQQ 나스닥 100 하락률 3배짜리 추종하는 거 사신 금액이 1025억 6635만 원을 사셨어요. 5거래일 만에. 그리고 2위는 또 뭐냐? 디렉시온 데일리 SP 바이오테크 베어 3X. 베어가 나오면 곰이고 불이 나오면 황소죠. 그래서 LABD라는 건데 S&P 500 포함해서 미국 바이오 업체 78곳을 베이스로 한 S&P 바이오테크 셀렉트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이거 일간 하락률의 3배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102억 6,144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1위 SQQQ는 1,000억 원대를 샀는데 2위는 100억 원대예요. 그러니까 1위가 압도적인 거죠. 지금 나스닥 100 하락률의 3배를 추정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락 배팅을 한다는 거. 지금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희한하게 테슬라, 엔비디아가 물론 지금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적인 존재로 돼서 두 개가 붙어다닐 수도 있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들이 사랑하신 1위와 5위 종목이라는 거 거기서 보셨죠? 거기서 힌트를 얻으셨죠? 그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하필이면 서학개미분들 상승 종목, 순매수 상위 종목 5위 안에 드는 두 개가 항상 그렇게 하락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반대로 해석을 해봐도 괜찮겠죠? 일단 그래서 지금 그게 2위짜리가 102억 6,144만 원 사셨고요. 순매수 3위짜리도 또 3배네요. 또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입니다. 이 티커는 SOXS고요.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역으로 3배 추종하는 겁니다. 네. 규모는 92억 3,216만 원입니다. 자, 다행히 4위는 배당이에요. 배당 ETF인데 슈아브 US 디비닌트 에쿼티 티커가 SCHD라고 순매수 금액이 89억 6,162만 원이고요. 이건 뭐 사실 뭐 침체장에서 배당주를 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5위로 가면 다시 또 뭐가 나오냐.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리나라 빗썸 같은 거 잘 알고 계시죠. 코인베이스입니다. 하나로 81억 2,787만 원. 자, 그래서 순매수 5위 종목이 지금 6월 24일하고 30일을 좁혀보면은 전혀 다르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 뭐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올인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곰, 밑으로 가는 거 3배짜리를 지금 완전 역으로 올 배팅을 해 놓으셨거든요. 거의. 네. 코인베이스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쵸? 굉장히 지금 위험한 어떤 배팅이다. 물론 이거를 만약에 헤지 형식으로 어떤 주식을 갖고 이걸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으니 주식도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지가 안 되는 거죠. 주식시장이 오를 때 오르는 주식을 갖고 있고 내리는 3배짜리에 배팅을 했다면 헤지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주식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 같이 3배짜리에 걸었다는 건 헤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 한 방에 어떻게 보면 만회하기 위해서 거의 좀 무리수를 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면에서 다른 뭐 자료들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런 면에서도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서학개미분들이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사랑했는데 하필이면 그걸 가장 많이 사니까 빠지는 것처럼. 이건 반대로 역으로 가는 거 3배짜리를 이렇게 올인을 해놨다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3배를 먹여주기보다는 시장이, 그렇죠? 또 골탕을 먹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시장의 어떤 반등을 조금 다져보는, 오히려 반대로 주식 정상적인 주식을 지금 밑에서 올라갈 것을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은 타이밍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